예, 안녕하세요. 저희 업비트로 가상화폐 거래하고 있는 재현 아빠입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저 이제 손실을 좀본거 이제 복구하려고 일단 제 투자 내역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찰은 하나도 없고요. 리플하고 비트코인만 지금 3% 7%씩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거를 주력으로 하는 게 이제 리플인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두고 리플로 한번 이제 손실을 커버해 보려고 하는데, 3,425원이에요. 제가 이제 들어간 게. 근데 지금 150, 130원, 140원 가량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수량이나 좀 늘려보려고 해요. 비쌀 때좀 팔았다가, 지금 하락한 구간에서도 높은 가격에 팔았다가, 다시 내려갈 때 다시 매집을 해서 주식 수량을 좀 늘려보려고 하거든요. 조금 전에 한번 거래를 했었어요. 이제 3시 42분 36분에, 3시 36분에 660개를 팔고, 3,330원에, 그리고, 매수. 그리고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3,310원에 20원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했어요. 같은 금액으로. 그래서 이제 수량이 3개가 늘었죠. 3.3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단타로 이제 수량을 좀 늘려보려고 하는데, 리플 3,280원. 지금 이제 타이밍이 온것 같아가지고, 어이, 또 반대로 빠지네. 얘가 보면 한 번씩 출렁, 출렁, 이렇게 출렁이더라고요. 골짜기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 전에 이제 올라오길래 제가 팔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내려가네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는데요. 지금 리플로 2조 6,300억이 몰렸어요. 24시간 동안 거래대금이. 그러는 바람에 이제 비트니 다른 애들이 이제 못 가고 있거든요. 비트가 지금 8,500억. 1,871만 4천원. 비트가 가줘야 되는데 비트가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장자리도 이제 위태위태 할지도 모르는데 거진 이제 반 가까이 왔죠.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 리플 가격이 리플 지금 사람들 얘기하고 인터넷에 지금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목표가를 높게 잡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만원 기다린다는 분들도 있고 3만 원 기다린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여유가 있으면 지금 이제 묻어두고 싶은데 지금 참 말일이라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한테 이제 연기를 해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뺄지.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는 손해를 안 봤기 때문에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리플이 그래도 보면은 가장 이제 실생활에 사용되기 쉬운 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은행들끼리 이렇게 거래할 때 매도 물량이 많아졌는데 은행들끼리 이제 거래할 때 외국에서 돈 들어올 때 이제 여러 은행을 거치다 보니까 수수료랑 그 뭐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리플사가 리플넷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한 번에 거래하는 거예요. 리플넷 안에서 이제 통용되는 게 리플이고. 뭐 신한은행인가? 신한은행이 이제 한미일 해가지고 신한은행이랑 SBI랑 어디랑 해가지고 테스트도 성공했다고 내가 기사를 본거 같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지금 굉장히 유망한 거 같아요. 단지 이제 다른 가상화폐들이랑은 조금 성격이 틀린 거 같아요. 다른 애들은 이제 화폐로 쓰려고 이제 실생활에서 쓰려고 만들었는데 얘는 또 익명성도 보장되고 그렇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코인 같아요. 많이 떨어지네요. 아까 그냥 3,300원 사가지고, 아니, 팔고, 지금 다시 매수해도 되겠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이 늦었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다시 매집하고, 다시 매도하고, 매집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올라갈 때, 다시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